안녕하세요, 토이청구입니다. 오늘은 로봇가블리 다른 그림을 찾아라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들이 담겨 있고요. 스티커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정답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스티커를 붙이기 쉽게 떼어내고 시험 시작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다른 표정을 찾아라가 나와 있네요.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가 3명 있어요. 친구들과 표정이 같아지도록 얼굴 스티커를 붙여요. 자, 다른 친구는 다 웃고 있는데요. 몇명 친구들이 찡그리고 있어요. 자, 덤프가 지금 찡그리고 있죠? 자, 웃는 표정 스티커로 바꿔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헨리도 지금 찡그리고 있죠?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티.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붙여주세요. 자, 옆에 보시면 다른 학용품을 찾아라가 나와 있네요.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요. 가방 속에 다른 물건이 담긴 친구를 찾아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요. 자, 다른 물건이 더 있는 친구. 사탕이 들어있어요. 사탕이 다 다른 친구들은 다 연필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이 친구. 이 친구는 책 대신 지금 색종이가 들어있으니까 색으로 바꿔주고요. 노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책하고 노트하고 칫솔 있어요. 노트하고 연필로 바꿔주고요. 이 친구는 가위하고 연필이 있네요. 그러니까 가위 말고 노트하고 연필로 바꿔줬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른 간식을 찾아라. 진이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간식을 골고루 담지 못했어요. 접시를 보고 부족한 간식 스티커를 붙여요. 자, 부족한 간식. 다 사탕, 빵, 그리고 체리하고 쿠키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체리가 없으니까 체리 붙여주고, 이 접시에는요. 여기에는 사탕 두 개가 없네요. 사탕 두 개를 붙여주고요. 여기는 다 있고, 여기는 빵이 없네요. 빵을 여기 붙여주고요. 그 다음 있고, 여기는 쿠키가 없네요. 쿠키를 붙여줄게요. 자, 옆에 보시면 다른 장비를 찾아라. 진이 구조대의 장비를 정리해요. 다른 모양의 장비를 찾아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요. 자, 여기는 R 표시가 없어요. 레스큐 표시가 없어요. 색깔도 보라색이고,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기톱, 폴리 전기톱인데, 어디가 다른가요? 파란색. 잘 봐야 되겠네. 파란색. 아, 여기 위에 손잡이 하얀색이 없어요. 여기 톱도 없고요. 톱날도. 바꿔서 붙여주고. 여기는 강의 사진기 색깔이. 다른 건다 지금 본체가 초록색인데, 그럼 자주색 분홍색으로 돼 있어서 이걸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고급 상자는 여기는 손잡이가 없네요. 빨간색 손잡이 있는 걸로 바꿔주고. 여기는, 여긴 다 빨간색이네. 여기는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기를 바꿔줍니다. 자, 다음 장이요. 다른 부분을 찾아라. 로이와 앰버가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 속 모습과 다른 곳을 모두 찾아. 불꽃 표시죠. 레스큐 불꽃 표시. 그리고 앰버의 꾸물 표시. 자, 다른 곳을 찾아서 자, 붙여요. 먼저 보시면 거울이니까 이거는 맞고요. 윙크하는 모습이 지금 달라요. 거울하고. 그리고 맞고 이거는 지금 얘는 초록색이고 빨간색이니까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허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을 그냥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군데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거울. 벌써 이것부터 다르네요. 엠버는. 이거는 별 모양 분사, 하트 모양 분사니까 다르고요. 그리고 윙크하는 거는 완전히 맞고, 그 다음에 또 팔도 맞고, 그리고 여기 다리에 색깔이, 발의 색깔이 여기는 분홍색인데 파란색으로 돼 있죠? 다르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군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웃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는 미소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군데가 다르네요. 옆에 보시면 또 다른 그림을 찾아내네요. 후크가 친구들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사진과 다르게 그린 부분을 찾아 파란색 물감 스티커를 붙여요. 자, 그러면 볼까요? 파란색 물감이 아니고 물감 여러 가지 색깔이네요. 자, 다른 게 그린 부분. 사진과 다른 부분을 찾아서 웃고 있어요. 얘는 눈을 뜨고 있고 감고 있죠?
그리고 맥스는 여기 돌리는 롤러 부분이 색깔이 다르고요. 그리고 캡은 캡 이게 모자가 챙이 지금 여기 색깔 노란색이고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미키는 여기가 달라요. 색깔이 파란색, 분홍색. 자, 그래서 찾아봤고요. 다음 장도 넘어가 볼게요. 다른 박스를 찾아라. 리프티가 같은 박스끼리 모아 정리하고 있어요. 생김새가 다른 박스를 찾아 알맞은 박스 스티커를 붙여요. 자, 생김새가 다른 박스를 찾아서 이건 여기 사선무늬, 다 무늬가 없는데 사선무늬가 있으니까 다르니까 여기다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맨 밑에 색깔이 다르네요. 빨간색인데 분홍색.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초록색 한, 여기에 R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다른 건 없는데. 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지 맞죠?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박스가 하나가 가느네요.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똑같은 두께로 바꿔주고요. 자, 빼보시면 다른 모습을 찾아라. 구조대가 낚시를 하고 있어요. 강물에 비친 모습과 다른 부분을 모두 찾아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헬리는 같은 것 같고 엠버 여기는 손을 펴고 있는데 여기는 한 손가락 한 개만 펴고 있죠. 여기는 다르고요. 그 다음 또 헬리는 아까 했었죠. 그 다음 폴리 이거 경광등봉을 들고 있는데 경광봉을 들고 있는데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로이는 낚싯대가 있는데 여기 나뭇가지를 들고 있으니까 이거 다르고요. 그 다음에 헨리가 하나 틀린 모양인데 어디가 다를까요? 여기 링크를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네요. 자, 이 모습이 달라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또 넘겨볼게요. 다른 물건을 찾아라. 포스티와 클리니가 사야 할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담지 않았거나 잘못 담은 물건을 스티커로 붙여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 담지 않은 물건 바나나가 여기 없어요. 바나나 다른 건 있네요. 포도 있고 이제 바나나 붙여서 있고 파인애플 있고 사과 그 다음 당근 브로콜리 우유, 그 다음에 이거 주스, 오렌지 주스, 자, 담아주고요. 그 다음 밑에 수박 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인데, 피망을 샀죠? 딸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감자, 그리고 피망, 피망 있었네. 피망은 있었구나. 바꿔준 게. 자, 일단 떼서 피망 장보기 목록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아니고 딸기가 없었으니까 딸기를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복숭아 오렌지인데 복숭아를 샀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바꿔주고요. 네, 감자 오이 콜라 딸기도 수 있었고 수박까지. 자, 그럼 맞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른 모습을 찾아라. 헨리가 트레킨의 농장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과 실제 농장을 비교해보고 다른 부분에 돋보기 스티커를 붙여요. 자, 돋보기 스티커를 자, 포대가 더 쌓여 있는데 이 사진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파란색인데 손잡이 부분이 파란색인데 여기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여기가 두 개인데 지금 한 개네요. 한 개인데 두 개를 찍혔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다르고요. 자, 다음 장. 다른 장면을 찾아라. 퍼즐 조각 스티커를 붙여 오른쪽 그림을 완성한 뒤 다른 것을 모두 찾아 폴리 스티커를 붙여요. 자, 스티커 붙일게요. 스티커를 보니까 엠블럼이 다양하네요. 폴리 스티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헨리 부분에서 헨리가 여기 밑에를 손을 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 문에 지금 여기는 창문이 있고 없어요. 그리고 또 뭔가 다른가? 이거 클리니 작은 클리니가 이게 RR 이 엠블럼 이 색깔이 다르고요. 그다음 또 폴리에 이거는 삽을 안 들고 무정삽을 들고 있고 안 들고 있고 들고 있고 그 마지막 한 군데는 어딜까요? 꽃 아니면 이것 같은데
여기 구름이 없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 찾았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네요. 구름스타운 친구들이 캠핑장에 놀러 왔어요. 스티커를 붙이며 캠핑장을 재밌게 꾸며. 구름스타운 친구들과 캠핑장을 스티커로 꾸며봤고요. 옆에 정답을 찾아라가 나와있네요. 여기까지 로보카 폴리 다른 그림을 찾아라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